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아까 저는 아침을 차려 먹고 이제 이렇게 외출하려고 옷을 입었어요. 오늘도 되게 더운 날씨여가지고 안에는 나시를 입었어요. 그러면 저는 외출해 보겠습니다. 와, 예쁘다. 안녕, 또 올게. 안녕, 공원. 여러분,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오늘 친구랑 약속했는데 좀 늦어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따가 또 카메라 켤게요. 대구 소녀. 예쁘게 갈아주세요. 네. 네잉은 뭐야? 이거 맞아. 되게 깨끗한 거 좋지. 이거 봐. 이거 진짜 곱다. 엄마는 그냥 반죽을 그냥 넣은 거 같아.
밥은 너무 하기 귀찮아서 즉석밥 샀어요. 여기는 밥을 다 먹어보려고요. 가루를 할로윈이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귀엽죠? 준비 완료되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월요일입니다만 여기 공휴일을 맞이해서 저는 아침을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. 오늘은 쿠스쿠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건 아이허브에서 샀어요. 바질, 그리고 방울토마토, 그리고 병아리콩, 그리고 그 먹다 남았던 화이트 브로콜리 넣어가지고 쿠스쿠스를 무쳐보겠습니다. 먼저 쿠스쿠스를 물에 담가줘야 되는데 콘소미 집에 있는 야채 스톡이나 치킨 스톡도 가능하고 야채 육수도 가능하거든요. 저는 이 콘소미 과립을 약간 타서 담가줄게요. 얘를 이렇게 한 20분 정도 둘 거예요.
모든 재료를 넣을게요. 여기에 치즈도 넣어볼게요. 포슬포슬하게 생긴 치즈인데 이게 사라다에 이렇게 넣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사봤어요. 이쪽이 약간 역광이어서 제가 잘 사용은 안 하는데 한번 이쪽으로 앉아볼게요. 오늘은 여러분, 오늘 저는 페디큐어를 받으러 나가볼 거예요. 발 매니큐어 바르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서 발은 페디큐어 하면 오래 가잖아요. 그래서 그걸 좀 하려고 계속 누워있다가 급하게 씻고 나갑니다. 엄청 엉망이네요, 머리도. 얘는 588엔 주고 샀어요. 완전 득템. 혹시 또 남길 수 있으니까. 30분 동안 준비 다 했어요. 이제 매장으로 출근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작업복을 대충 입었는데 모르겠어요. 옷이 망가지려나? 그러면 저는 출근해 보겠습니다.
저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씻으려고 해요. 5시에 나가서 이제 들어왔는데 몇 시간 지난 거지? 12시간에서 4시간 더 지났으니까 아닌가? 아, 시간 계산도 안 되고 내일도 찍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. 오늘은 목요일입니다. 저는 어제랑 엊그제 새벽 5시에 출근했다가 오늘은 정상 출근을 합니다. 오늘의 데일리 누구 책상 머리에 앉아서 커피를 빨리 마시고 싶네요. 그러면 출근해 볼게요.